최선을 다했다. 기업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뭐가 돼 있었다? 대통령이 돼 있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옮길 수 있는 파수꾼이다 생각하시고 양의 문의 답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입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상은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소통하고 엄마랑 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그게 안 통해요. 어떻게 하지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지들은 문화예요. 반갑다. 신난다. 다리가 이렇게 짧을 줄 몰랐구나. 그런데 학교 애들은 장난인데 자기는 사랑한다는 건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반갑다고 했는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상대편도 놀래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장난이었어. 근데 쟤는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화의 눈으로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 개혁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생명 살릴 변화자로?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저기는 죽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맞죠?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복은요, 쓸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랑 상종치 않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너의 문화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왜?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한 목자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개혁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싸우면 됩니까? 너나 나나 원수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라? 문화를 바꾸는. 문화 회복자가 되라. 이 답을 내는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이 붙들어지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답을 내렸다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포럼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냥 듣지 말고, 이건 나한테 은혜 되는 말이냐? 그러면 옆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끄적끄적. 그 끄적끄적이 여러분을 바꾸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글을 적는다는 것은 나를 정리한다는 소리거든요. 정리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는 것 같은데 나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한줄한 줄씩. 그날 그주 여러분 끄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오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현장 정복을 해갈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시대에 미션을 줬다, 그리고 개인에게 미션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 미션을 딱 받고 나서마자 바로 팡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회가 오늘 지금 보니까요, 곧 내려가겠어요.
나만 좋구나. 아니 이것도 성대모사 하더라고 누가. 나만 좋구나. 청년들은 되는데 모이거든. 우린 지금 되어지는 분위기에 몸이 막 전달되지 않습니까? 요딴 식의 아멘 했다가는 우리 사부 예배 때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다시 한번. 뭔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연습시켜야 돼 내가. 원래 모든 메신저는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됐다는 표시잖아요. 내가 당신 말씀에 내가 뭐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웃어주는 거. 또 아멘해주는 거. 가끔 너무 기뻐서 깔깔깔깔 웃어주는 거. 목사님이 제가 뒤에 있으면 훨씬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액션에 대가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 취한 거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거. 술, 여러분 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왜 이래? 아니 뭐 굉장히 와 성실 너무 저 경건한데? 저는 제가 마셔봤지 않습니까? 저는 500입니다 500. 500 했더니 소주 500 누구야? 나 정말 거기 그 정도만 마시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등 뜨지 않아요? 왜 다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이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야 지금. 표정 관리 잘해서 등 뜨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는 뭐다? 축제예요. 예배만 드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붕 떠야 돼. 힘이 나야 돼 힘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여기서 다른 말씀 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인상 쓸 일이 있어요? 행복해야 돼.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여호수아에게 받은 응답대로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소통하라. 이 시대에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소통해라. 다른 말로 나누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옆에 있는 유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소통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나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소통이에요. 나를 무엇으로 보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이게 가장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왜 많은 것들의 벽을 쌓고 많은 것들의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가 방한 구석에 처박히고 내가 왜 자꾸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냐?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리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야 너는 리더자라 리더자라 얘기하는데도 난 리더자가 안 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장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믿겨지지가 않아. 왜?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세상은 건널 수 없는 요단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줬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너에게 차지한 땅을 줄 것이다. 네 거야. 너의 현장은 네 거야. 여호수아가 아무리 갈릴 땅을 가보려고 가보지도 않았다니까. 자기는 뭐 했어요? 가봤잖아요. 막 거인이 있고. 사실은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답을 줘요? 네 거야. 네가 정복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야. 네가 정복하도록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 답을요 갖기 시작하는 복음이 소통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면 그 답부터 내려져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될 뻔히 아는데 미션을 하고 있다니까. 그 미션 여러분에게 준 현장 그것이요 소통하는 자가 회복되어야 되는 첫 번째.
내가 회복된 사람은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독일을 가신대요. 네, 이게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분은 독일에 음악치료사로 가겠다고,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잘 되겠냐? 안 들리는데.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 그 사고가, 그 문제가 너에게 한으로 될 거다. 그런데 그 한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잡았어. 내 의지로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잡혀져서 너에게 한이 된다면 그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너무 감사한 여러분, 그리스도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미션이 분명히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요, 뭐예요? 미션이 딱 회복되고 거기에 따르는 뭐 주겠다? 능력 주겠다. 하나님 그냥 덜렁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답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담대하고 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따라가라?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좌쪽도 가지 말고 우쪽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려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갈등해. 술 한잔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으면 나는 목사인데? 마시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답이 없는 거야. 안 마실 수 있는데 마실 필요도 없고, 또 마셔도 되는데 굳이 또 막 거기서 경건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 거기서 자유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갈등되는구나? 저는 갈등 안 돼요. 저는 왜요? 마셔서 즐거운 것보다 이게 더 즐겁기 때문에 전혀 나한테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더 즐거운 사람은 이 답이 아주 애매한 답이 되겠죠.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막 그럴 정도면 자로나 우러나 마음껏 가봐라. 뭐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요. 맨날 여기 갈까 저리 갈까 할 필요 없다니까. 청년은 가봐. 아니면 뭐 돌아와서 저쪽으로 다 반대쪽으로 연락이 뛰면 돼. 그게 뭘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정시로 무시로 묵상해라. 집중해라. 그 말씀에 집중하면 네가 가야 될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네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를 소통하고 복음을 가진 소통. 이렇게 되니까 뭐가 느껴져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복음이 소통된 청년들은 요게 바로 회복됩니다. 내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복음 앞에 쪽팔리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맨날? 회개할 만큼? 그렇게 나쁠 만큼?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제자도 우리는 천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제자도 돼, 사실은. 지들은 조금 하나만 져줘도 지옥 가는데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저질러도 천국가.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야 돼. 그게 복음적인 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눌러놨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이 답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원 청년들은요, 어디가 달라야 돼? 복음 가졌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여기 여자 청년들 기억하세요. 뭐라도 큰 소리 치는 놈이 더 낫습니다.
시술 챙긴다고.